오늘 유튜버 김의 통키타님, 선플라워님, 네, 사연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의 통키타님, 지금 아기 구조에서 거제도로 가는 길이시라고요. 그럼 또 거제도에 가셔서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그쵸? 김의 통키타, 선플라워님의 사연. 인생이 60부터라고 했던가? 그러면 난 이제 다시 시작한 인생의 출발선에서 한 발자국 나아갔다. 사람들은 내가 철인이라고 말하고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난 아직 다시 뛰는 젊은이이다. 내가 현재 8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샤론과 사연을 통해 내 소개를 하게 되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다. 1. 39년 차 중환자실 간호사. 나는 야간 당직 담당으로 거의 매일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부장까지 하고 퇴직해서 현재는 가야 요양병원에서 10년 차 중환자실 간호사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역할, 경남 간호학원 원장. 내가 원장으로 일하는 곳으로 11년째 운영 중이다. 직원이 30여 명 되고 나는 성인 간호학을 강의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매일 일을 하고 있다. 3. 김의 통키타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5명 있고 평균 수강생들은 40에서 60명 정도. 나는 기초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5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 기타를 가르치는 것을 전파하는 학원이다. 밖에 나가서 버스킹을 할 때 가끔 이 선생님들과 함께 하기도 한다. 네 번째 역할, 호스피스 강사. 김해 가야 문화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야간 당직이 없는 저녁 7시에서 9시 강의를 한다. 내가 중환자실 간호사로 있으면서 환자들과 함께 죽음에 직접 접한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다. 그리하여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곳에서 호스피스 연명 의료학을 강의를 하는데 총 12주 과정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죽음에 관심이 있거나 호스피스 관련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강생이다. 죽음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인생의 최고 걸작품이 죽음이다. 다섯 번째 역할, 김해 유기견 쉼터, 김해 길냥이 밴드 운영자. 10년 전 집 앞마당에 온 아픈 길냥이를 보고 간호사의 입장에서 돌보고 싶은 생각이 시작되었다. 이곳의 모든 유기동물들은 사람들의 119 신고를 받아서 김해시에 버려진다. 그러면 한 달의 공고 기간을 지나 안락사의 길로 간다. 그런 안락사 이전의 동물들을 구조해서 우리의 쉼터에는 현재 소형견, 대형견을 합쳐서 50에서 60마리가 있고 길냥이도 15에서 20마리가 있다. 김해 유기견 쉼터에는 직원 두 사람이 있고 자원봉사하는 학생, 주부, 지인들이 오전 오후로 2시간씩 와서 돌보는 일을 한다. 자원봉사자의 일은 배설물 치우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사료 먹이기 등이다. 나는 매일 4시 이후에 김해시 보호소에 가서 두세 마리의 안락사 직전의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거제도에 들렀다가 우리 쉼터에 온다. 하지만 노견이거나 너무 많이 아픈 아이들은 차마 못 데려와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제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을 살려서 데려오는 것이다. 현재 쉼터에서는 매달 사료비가 70에서 80만 원 정도 든다. 정부 혹은 시에서 지원은 전혀 없다. 단지 지인들의 도움에 손길이 있고 가끔 버스킹에서 수입이 약간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데려온 길냥이와
유기견들은 오랜 시간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종합검진을 시켜야 하고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하고 아픈 아이들은 치료도 해야 한다. 이 비용 또한 한 달에 평균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저렴한 편이다. 아들 친구가 거제도에서 더 나은 24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내가 매일 거제도를 가는 이유이다. 조금 전에도 거제도에서 지금 오시는 길이 있죠? 네. 여섯 번째 역할, 노래하는 버스커.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아버지가 노래를 잘 하셨다.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나에게 이런 탤런트가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유기묘와 유기견을 소개하며 그 아이들이 재입양되기를 바라면서 버스커를 하게 되었고 현재 밀양의 벚꽃길 카페에서 7년째 토요일 오후 2시에 7080 노래를 한다. 또한 일요일에도 오후 5시에 김해시 율학 카페 거리의 공연장에서 버스킹을 한다. 한두 시간의 짬이 생기면 무조건 기타를 어깨에 메고 평일에도 혼자 나간다. 유기견들과 길냥이들이 간절히 좋고 새로운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역할, 2년차 유튜버. 버스커인 동시에 유튜버가 되었다. 유튜브는 2020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씩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유튜브로 실방을 한다. 또한 유기견, 유기묘들을 영상에 담아서 소개한다. 내가 추천하는 내 동영상은 최근에 올린 유기견 길냥이들 구조 유로님의 그날에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소중함을 가지고 함께 하길 바라는 영상이다. 또한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원곡 추가열 영상도 최근에 버스킹하면서 찍은 나의 동영상이다. 여덟 번째 역할, 평범한 가정의 역할자. 많은 일을 하는 남편의 아내 역할, 이남이녀의 엄마 역할, 일반적인 모든 역할들이 있지만 나에겐 특별한 또 하나의 역할도 있다. 그것은 90 대신 시어머니의 며느리 역할이다. 그러나 사실 나의 역할은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이다. 아흔이신 우리 시어머니는 거동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 빨래도, 청소도, 식사 준비도 다 해주신다. 시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밤새도록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역할, 9시부터 4시까지 간호원장, 강사 겸 원장 역할, 매일 구조동물들 데리러 김해시에 갔다가 거제도에 가서 종합검진, 치료, 중성화 수술 시키고 쉼터에 데려와서 모든 동물들을 돌보고 또한 중간에 주중, 주말에 거리 공연, 버스킹도 하고 호스피스 강의도 하고 통기타 강사도 하고 그리고 유튜버까지. 나에겐 하루가 24시간 풀로 다 쓰여도 모자라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머니께서 모든 살림을 다 해주시기 때문이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시다. 늘 마음이 평안하신 우리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김해에 산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희망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인 유기견들과 길냥이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접한 저로서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단 한 마리라도 더 구조하고 싶고 더 살리고 싶어서 수술도 치료도 하게 됩니다. 버려진 동물들의 상처와 눈을 보면 정말 눈물이 쏟아집니다. 제발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려동물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는 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혹시 동물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돈으로 사지 말고 입양해주세요. 이쁘고 착한 아이들의 집사가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를 뿐입니다. 이웃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보람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김혜통키타님 사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그쵸? 자식이라 생각 안 하고 즉흥적으로 입양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그쵸? 우리 절마니님도. 아, 그러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30만 마리 춘천시 인구, 그쵸? 네, 너무 많죠? 네. 우리 꿍이니님께서 진짜 김혜통키타님 존경스럽네요 하셨고요. 네. 우리 호연의 하루님도 김혜통키타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하셨고, 아, 김혜통키타님께서 너무 많이 버려요. 나이 들고 병들었다고 버려진 아이들 눈빛을 보세요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네. 우리 호연의 하루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고 유기견 일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릴리앤 소니님께서 간호사 원장님이시고 호스피스 일까지 유기견 봉사에 쉼터 운영까지 취미로 통키타 버스킹도 하시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대단한 분이시군요 하셨어요. 진짜로요. 릴리앤 소니님, 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 내 평생 처음 봬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죠? 우리 동네 엄마님도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지내시는 모습 너무 좋네요 하셨고, 건강관리 정말 잘하세요 하셨고요. 그쵸? 그죠, 동네 엄마님? 이 모든 일이 가능한가요? 저도 진짜 놀랍죠?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모두들 하셨고요. 김혜통키타님, 게으른 제가 부끄럽네요 요요 하셨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들 건강 걱정 많이 하시죠? 어머님도 대단하세요. 그쵸? 아흔이신데 지금 모든 집안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시어머니의 배려심이 많은 것도 복이네요 하셨어요. 우리 릴리앤소니님. 네. 고 우리 뉴질랜드 장애화가 이야기님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인사하셨고, 네. 아, 그래요? 우리 오야네 하루님. 요즘 강아지, 고양이 보러 다녔던 제가 좀 부끄럽네요 하셨어요. 뭐 부끄러울 일까지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쵸? 이왕이면 유기견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네요.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릴리앤 소니님. 우리 다들 반성하는 분위기예요. 그죠? 우리 어쩐다님, 필 PD님도 김혜통키타님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유기견 알아봐야겠네요 하셨어요. 우리 호야네 하루님. 네, 일본에서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우리 몽골살리님도 반려견 반려묘는 입양이지요. 분양은 NO 하시고 슬퍼 이거 보내셨어요. 그쵸? 꿍이님께서 전 진짜 열심히 안 산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와, 우리 김혜통키타님. 아, 어떡하지? 이거 제가 저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삐까삐까. 네, 김혜통키타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 저 정말 정말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김혜통키타 선플라워님 혹시 친구 아니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꽁윤이님도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하셨고, 아, 우리 릴리앤 소니님 함께 하시겠다고. 네. 거제도 이제 도착하신 거예요? 꽤 멀리 가시네요. 그쵸?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그죠? 우와, 이제 도착하셨구나. 병원에 들어가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통키타님 화이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꽁윤이님. 김혜통키타님 선차시네요. 인사하셨고, 아흔 넘으신 어머님 정말 제가 이거 감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시어머니 이렇게 장수하시면서 건강하신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긍정적인 마인드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안하시다고. 그렇죠? 우리 다들 평안한 마음으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 제가 함께 했고요. 우리 릴리앤 소니님 쓸데없는 곳에 혈세 낭비하지 말고 봉사센터에 투자하세요 하셨어요. 오늘 조금 무거운 사연이긴 했지만 이제 김해 통키타님이 아주 앞장을 쓰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4시간을 무슨 48시간처럼 쓰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해통키타님, 그러니까 아무런 지원도 없으니까 우리 짬짬이 혹시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시거나 마음이 있으시거나 하면 함께 뭐 이렇게 사료값이라도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유튜버님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길냥이 돌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우리 서로서로 이렇게 돕고 함께하고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마음으로라도, 그쵸?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